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자인중학부 205학번 유옥현입니다. 다들 분리수거를 하다가 어떻게 재활용을 할지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제가 제작한 어플 도클은 이런 어려움을 바로 해결해 줍니다. 도클은 두화 리사이클의 합성어로 어플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지식 공유, 제품 검색, 측정, 그리고 챌린지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도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헷갈렸던 궁금증들을 커뮤니티에 묻고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으며 본인만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식을 위해 백과 기능을 활용하여 애매했던 정보들을 해결하고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나 QR코드를 측정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기능에서 스크롤을 내려 다양한 게시글들을 볼수 있고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재활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에 맞게 PET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게시글에 들어가면 여러 댓글을 확인하여 마음에 드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트를 눌러 게시글을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들어가면 스티커 형태로 원하는 게시글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으며 스티커를 더블 클릭하면 하트를 누른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백과에서는 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품목에 맞는 재활용 방법을 스크롤을 내려 확인할 수 있으며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과 배출 순서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를 눌러 복수의 항목을 포함한 품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전에서는 일일 도전으로 들어가 오늘의 분리배출 인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인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도전에서도 오늘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항목에서는 이제까지 모은 스탬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확인 항목입니다. 바코드 QR코드 탭을 누르면 사진을 찍어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길이 측정 탭을 들어가면 재활용이 가능한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는 내 계정을 확인하고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